오늘은 로이드 체스를 했다. 현재 PB에서 레전드 시즌 3.5가 부활했다길래 한번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3.5 때는 증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증강 있는 3.5는 훨씬 맛날 것 같았다. 이번 차원문은 니코의 3개, 챔피언 복제기를 2개나 주는 판으로 무조건 5코 3성을 만들어 봐야지 했다. 피오라 의성을 만들었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5코 3성을 만들려면 이제 10렙이나 가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험치와 관련한 증강을 먹어야 했다. 4렙을 찍고 일단 4마리를 넣었는데 딜러는 애쉬, 캐틀로 칸에 따라 멀수록 데미지가 더 들어가는 저격수 시너지를 맞췄다. 상대도 애쉬라 궁 뽀뽀는 두근두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에는 신자우를 넣으며 피읍 시너지인 천상을 맞췄다. 캐틀의 궁은 또 한 방 한 방이 굉장했다. 맑은 정신으로 빠르게 온 5렙, 특패를 넣으며 공속 시너지 시공간을 맞췄다. 3.5는 아니고 시즌 3때 시공간 빌드업을 굉장히 애용했던 게 생각이 났다. 그런데 저 바드는 저렇게 정령을 소환하는데 저게 하나당 경험치 1이라서 빠르게 레벨업을 땡길 수 있었다. 다만 당연히 강한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피관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조금 곤란할 수도 있었다. 신자우가 페어라 해도 맑은 정신 때문에 팔아야 하니까 조끼로 골라봤는데 바로 상점에서 신자우가 나온 것은 살짝 안타까운 심정이기도 했다. 캐틀이 서로서로 노려보는데 특패는 그냥 앞에서 맞아주는 역할로도 훌륭했다. 라칸을 넣으며 수호자도 맞췄다. 쉔으로 시공간을 유지하면서 피오라를 팔고 40원 이자를 맞췄다. 4코엔 나르가 나와서 브리츠와 함께 싸움군으로 맞췄다. 나르는 덤블링하고 상대를 냅다 던져버리는데 화가 난 나르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6렙에서 맑은 정신을 좀 안 받더라도 이성작을 해주고 가기로 했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레벨업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난공블락이라도 가야 할 텐데 그래도 돌려보니 행운의 장갑이라도 고르기로 했다. 빌치 이성을 만들었다. 이성이 붙은 친구에게 도장을 줬다. 그런데 나르가 우리 원딜쪽으로 상대를 던져주는 것은 좀 곤란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그래도 이미 거의 다 죽었으니까 괜찮았다. 캐틀 이성을 만들었다. 애쉬 이성을 만들었다. 불로 지져버리는 럼블도 오랜만이었다. 나르가 상대 뒤로 던져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 이길 수 있으니까 아무 불만은 없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짜오 이성을 만들었다. 만화를 얻는 시너지 별수호자, 별수호자 바드로 단단히 10렙을 노리는 상대, 상대 나르의 던지기, 우리 나르의 던지기. 바드에게 전투 자체를 질 순 없지만 전투가 길어지면 이겨도 져버리는 느낌이었다. 쉔 이성을 만들었다. 이제 7렙을 찍고 4 시공간까지 맞췄다. 이 시즌에는 브리즈도 있고 딜라인으로 넘어가는 잠입자도 있어서 원딜들의 배치를 매우 신경 썼어야 했다. 상대는 4코 저격수 진이었지만 캐틀의 궁에도 한 방에 굴러가는 모습이었다. 총검이라도 하나 만들었다. 용발도 만들었다. 라칸과 빅트로의 레이저가 애쉬에게 들어가 부담스러웠는데 AP 애쉬라 궁 한 방에 터지는 빅토르였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여기서는 다시 돈 증강을 얻어주며 레벨업에 힘을 쏟아야 했다. 시공간은 4코인 리븐으로 넣어주고 나서 8렙을 찍었다. 니코로 다시 수호자를 맞췄다. 메카 가렌 정말 오랜만에 보니 아주 반가웠다. 이번에는 나르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궁을 써주는데 이때는 CC기도 시원시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운을 먹었다. 쇼진을 만들었다.
돈을 맛있게 먹으면서 레벨업을 당기다 보니 어느덧 9렙을 찍을 수 있었다. 크립전 패배는 슬프다 보니까 50원을 깨더라도 진까지 넣어주기로 했다. 마침 또 상대 진을 끌어올 수도 있었다 보니까 손쉽게 이길 수 있었다. 아이템은 지팡이로 골라 구인수를 만들었다. 굳건한 심장을 만들었다. 티모, 진, 애쉬, 캐틀로 4저격수를 맞추면서 무르곧, 신자우로 수호자도 맞추었다. 상대도 시공간으로 4코인 립은 50 징크스가 이성이라 이제는 연승이 끊어졌겠거니 했는데 버섯도 그렇고 애쉬공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에코도 상당히 오랜만이었다. 에코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로 시간을 멈춘 후 상대를 마구 때릴 수 있었다. 그런데 날먹으로 17연승을 하고 난 후 이제는 연승이 끊긴 듯 보였다. 운 좋게 10렙을 달릴 수 있었기에 이제는 니코를 활용해 돌아온 오코들 중 삼성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방파를 먹었다. 10렙을 찍었다. 별수호자 없고 잔나도 넣었다. 그런데 이 상대가 아주 딸피로 오코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가 쓰고 있지 않은 오코로 삼성을 노려야 할 것 같았다. 오코들을 넣어주면서 저격수를 빼주는데 그런데 이미 상대는 진 삼성을 만들었다. 이러면 삼성 진이 오코들을 잔뜩 쓰고 있는 상대를 보내버릴 수 있을 텐데였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피읍템이 없는데도 진은 피읍을 하면서 수호자 아우솔까지 잡아내는데 이러면 나는 잘 나와준 오코를 그냥 삼성으로 만들면 됐다. 오코가 아닌 친구들은 모두 팔아줬다. 아이템은 복원으로 골랐다. 에코, 우르곧 이성을 만들었다. 그런데 너무 골고루 나와주는데 이것은 오코 삼성을 만들 때 그리 좋진 못했다. 갱필과 아우솔까지 진짜 골고루만 나와주는데 하나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 빠르게 올 것이었다. 에코가 시간을 멈춘 사이 우르곧이 맛있게 먹는 모습. 그래도 잘 질 수 있으면서 초밥까지 들어가는데 오코라도 먹어줬다. 이제는 하나에 집중을 해야 했다. 결국 에코와 룰루 중 하나를 택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콜을 모두 쓰고 에코 삼성을 만들었다. 오랜만에 보는 에코의 병력 1섬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봐도 시원한 그리웠던 에코 폭 미쳤다였다. 3400의 데미지를 20회 공격하고 체력은 7000을 넘어가는 모습. 이러면 오랜만에 사이버네틱도 한번 맞춰볼까나 했다. 혼자서도 잘하겠지만 룰루 삼성까지 노려보는 중이었다. 체력이 7000이 넘어가는데 한방에 터져버리네 였다. 진짜 혼자서도 잘하게 한 다음 마나 빨리 채웠어야 했는데 이렇게 첫판부터 굉장히 웅장해졌다가 다시 한껏 옹졸해지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배가 출출해지기 전에 9렙에서 자연빵 에코 삼성은 우참지였다. 이번에는 혼자 두어 마나를 빨리 채워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가서 언제나 빌체를 명심할 것? 아 진짜 개빡대가리다였다. 또 다음판 10렙 생일선물로 에코 이성이 나와주는데 이미 나한테 이성이 있는데 에코를 노리는 상대? 바보. 뭐야 이게 어떻게 미친? 얘 죽으면 내가 만들라고 했는데 에코 삼성이 있는데도 나한테 에코가 나오던데 기물수 버그가 있는 것 같았다. 일단 제라스 삼성을 만들어 보는데
에코에 비하면 너무나도 맛이 없다 없어였다. 여기다 아우솔 삼성도 만들어보지만 아으 밤끝이 들어간 에코를 잡을 수가 없는 노릇. 준비성이 철저하다 철저하였다. 밤끝 들어간 에코는 역대 최강이지 않을 수 없다 보니 진짜로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